안녕하세요. 보타닉 라이프입니다. 베란다에 벌써 수국이 이렇게 탐스럽게 피었어요. 아침에 한컷 찍어서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. 이 핑크 수국은요, 삽목둥이입니다. 작년 봄에 겨순이 마구 올라오는 것을 잘라서 삽목을 7개 정도 했었는데요. 먼저 큰 화분에 옮겨 심은 개체예요. 그큰 화분에 옮겨 심으니 이렇게 크고 탐스러운 꽃 두송이가 올라왔는데요. 작은 화분에 심은 것들은 올해 꽃을 내주지 못하고 있어요. 꽃의 규모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. 손바닥 두개 합친 거 정도로 필것 같고요. 아직은 연한 핑크색을 띠고 있네요. 요거는 옆에 있는 조금 작은 꽃송이인데요. 이것도 피고 나면 꽤클것 같습니다. 그리고 한 가지는 아래쪽을 보면 새순이 나와서 올라온 것인데요. 올해는 꽃을 피우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모든 잎들에 회색 곰팡이가 자꾸 생겨나서 샤워를 시켜주기도 하고 통풍도 시켜주는데요. 잎에 난그 회색 곰팡이는 잘 없어지진 않네요. 혹시 아시는 분들은 제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수국 전체의 규모는 이 정도인데요. 화분 포함해서 6, 70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꽃송이가 무거워 자꾸 늘어져서 끈으로 좀 고정해 주었고요. 새로 난 가지가 보이지요? 잘라서 삽목할까 생각 중입니다. 꽃송이 아랫부분을 보았더니 네 갈래의 줄기가 있었어요. 그래서 그렇게 큰 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. 활짝 피었을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지금 너무 행복한 마음이 드는 아침입니다. 감사합니다.